미래 전장 환경은 특히 방공무기 작전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 등 새롭고 다양한 공격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군 병력 감축으로 인한 방공작전 지역이 확장되었으며 기동부대 기동력 증가 등으로 저고도 지역의 대공 방어를 책임지는 대공포의 임무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40년 이상 운용한 노후화된 대공포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30mm 차륜형 대공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의 대표적인 개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공 C2A, 국지 방공 레이더, 비행기지 대공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하여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 실시간 교전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기동부대 지원 등 확대된 작전 영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차륜형 장갑 차량에 30mm 쌍열포를 탑재하였으며 현용 대공포 체계와 차륜형 장갑차의 검증된 기술과 부품을 활용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개발 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의 주요 임무는 중요 군사시설 및 우군 부대에 대한 적어도 대공 방어를 수행하고 근접 방공 지원을 위해 기동성, 생존성, 방호력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형 항공기, 무인 항공기, 드론과 같은 새로운 공중 위협에 대한 주야간 철통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방공 C2A 체계 및 국지 방공 레이더와 유무선으로 연동, 비행기지 대공 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하여 할당 표적에 대해 교전을 실시하며 연동 제한 시 독립적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교전이 가능합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곳곳에 특화된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하 외부 탐지 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표적 탐지 추적 기술,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통한 표적 자동 추적 및 정밀 포탑 구동 교전 기술, 대공포 사격 충격 외란을 최소화한 안정화 제어 기술, 송급탄 재밍 최소화를 위한 전기식 모터 실시간 제어 기술. 이 기술들은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 기술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2015년부터 약 48개월간 불철주야 한마음으로 달려온 시간들. 2017년 8월부터 실시된 개발 시험 평가에서 체계 시제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의 충족성과 종합 군수 지원 요소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최고 속도 시험, 제동 성능 시험, 조향 성능 시험, 등판 능력 시험 행경사, 등판 능력 시험 종경사, 참호 통과 능력 시험, 강우 시험, 보섭 시험, 자동 소화장치 실화 시험, 작전 운용 성능 확인을 위한 명중률 시험, 기술적, 부수적 성능 확인을 위한 운용 온도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자체 진단 비트 기능 시험, 그리고 전자광학 추적장치 시험을 수행하여 기준 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전 운용 성능 및 군 운용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운용 시험 평가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야전 환경 운용 시험. 가스 입자 여과 시험. 하부 방호력 시험. 지상 사격 시험. 야간 사격 시험. 해상 사격 시험. 대공 사격 시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키우는 방어.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방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방어는 바로 이런 주도적 방어입니다. 대한민국 적어도의 완벽한 방어를 위해 한화 디펜스는 오늘도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